네, 오늘 저 뮤직비디오 살아가다 끝났어.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저는 무엇보다 더 고마운 우리 여자 연기자. 저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셔서 오늘 메이크업 머리도 하시고 오늘 좋은 촬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늘 뮤직비디오 찍을 때마다 여자 연기자들한테 부탁한 건데요. 남자친구 없으면 네, 나중에 한번 커피 한 잔. 네. 들어갈까요? 예.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브라이언 씨 뮤직비디오 촬영 때문에 왔고요. 브라이언 씨의 애인, 여인 역할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씨. 가면을 쓸 때마다 제가 약간 좀안 좋은 그런 남자, 나쁜 남자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착한 브라이언, 흰색 옷장이 착한 브라이언이 피아노 치다가 옆에서 계속 나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껴서 근데 그 쳐다보는 시선이 사람이 아니고 가면이었거든요. 근데 가면 보면서 약간 그 마약하는 계속 끌리게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나 넣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유혹돼서 빠져버리는 그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 연기로 그런 느낌이 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떨리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진짜 여자친구 아닌 이상 감정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키스시면 감정 없게 키스하는 건 저는 제일 싫어하거든요. 진짜 감정 아니죠. 잠시만요. 키스 위해서 한 커트만 딱 남았습니다. 그 컷은 이제 차 안에서
제가 가면과 싸움을 하는 약간 그런 전쟁 장면인가? 네, 그런 장면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씬은 드디어 끝났고요. 와, 진짜 24시간 넘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도 피곤함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까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연기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너무 피곤함이 빠지니까 사람이 표정 관리도 안 되고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습관적으로 피곤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멋진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브라이언의 사랑하다 끝났어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찍었으니까 제가 노력한 만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앨범 언베일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